호르몬, 폐, 심장 혈관 나이 등을 종합한 몸 전체의 노화 연령을 말한다. 현재 나이는 실제 나이 72세 윤문 씨. 그 결과는 70세. 그래서 2년 정도 젊게 살고 계신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좋죠. 지금 살아오고 90은 나왔지만 아유 90은요. 축하드립니다. 배우 윤문식 실제 나이보다 무려 2살 젊은 생체 나이 70세.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구성 성분을 이제 보면은 생화학 나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 기능,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혈당, 이제 기타 그런 검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하는 생화학 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70세로 이제 좋게 나오셨고요. 호르몬 나이도 70세로 좋게 나오셨습니다. 한 2년만 더 빼줄 수 없을까요? 배우 윤문식 실제 나이보다 무려 2살 젊은 생화학 나이와 호르몬 나이 70세. 제 생각이 틀린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이게 저는 기대치보다 굉장히 기분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더 기분 좋게 나올 이유가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나이는 먹었어도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허허실실 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저런가 네. 보다 그런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맞는 겁니까? 맞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또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그 습관 자체 생활 습관 자체가 굉장히 이번 생체 나이에서 좋게 나오신 주요 원인이 되신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애주가로 소문난 윤문식 그의 간 상태는? 선생님 제가 사실은 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간 기능은 어때요? 혈액 검사하신 것 중에서 간 기능,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수치는 모두 다 정상입니다. 예상 외의 결과에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데 다만 이제 마지막 나이인 신체 나이가 여기서 신체 나이란 체형의 나이로 심폐순환, 혈관, 체내 지방과 근육량 등을 말한다. 신체 나이가 과연 신체 나이도 실제 나이보다 젊게 나왔을까? 72세로 72세? 현재 나이와 동일하게 나오셨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지금 현재 윤문식 님의 결과를 봐서는 복부 비만이 주요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복부만 빼면 좀 2년 더 살 수 있겠네요. 네. 그 부분만 좀 조절해 주시면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식사 조절을 통해서 탄수화물 섭취 좀 줄여주시고 당연히 지방 섭취도 조금 줄여주시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술이 탄수화물 성분입니다. 술이요? 예,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신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간 수치는 정상이지만 복부 비만이 생긴 술 때문에도 일단 맞습니다. 뭐 술 먹으면서 한 2년 덜 살죠. 아유, 안 드십니다. 배우 윤문식 실제 나이와 같은 신체 나이 72세 규정 속도 간신히 유지. 검사하던 날 유난히 힘들어했던 폐기능 검사. 이제 담배를 오래 피워서 그런지 기침이 하도 많이 나길래 병원에 갔더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흡연이 주된 원인이 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할 경우 호흡곤란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라는데. 담배를 많이 피워요. 담배도 좀 줄이라는 건 말이 아니에요. 끊었는데 참 좋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는 윤문식의 흡연 습관, 과연 폐에는 건강할까? 저는 말이죠, 선생님. 네. 제가 담배를 계속 폈기 때문에 네. 그 마당놀이 하면서 한 10여 년 동안 막 기침을 많이 했거든요. 10월 네. 달만 되면 방송할 때도 기침을 하고 그랬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기미가 보인다고 그랬는데 네. 폐는 어때요? 윤문식님의 경우 현재 폐 나이가 오랫동안 폐질환을 앓았던 윤문식, 과연 70세로 지금 현재 나이 72세에 비해서 굉장히 좋게 나오셨습니다. 네. 난 굉장히 노으면서 말이죠. 난 한 80세나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폐 건강에 아주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생활 습관 한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위협적인 안 좋은 습관? 그것은 바로 흡연입니다. 현재 흡연을 하는 습관이 과거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으셨던 분에서는 폐염증이나 폐질환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폐암,
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